아,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. 420. 와, 6%들 노리네. 그렇죠. 아, 9%들 노리죠. 그죠, 그죠. 비방무기. 비방도우미. 아, 보조는 경매장에 있다고 하는군요.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. 여보세요. 아, 여보세요. 네네, 무엇이 궁금하십니까? 지금 스펙업을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. 아, 실질적으로는 여기서는 뭐 아이템을 사오는 수밖에 없지요. 네.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. 네. 개인적으로는 100급에 AD 두 줄을 선호합니다. 이렇게 해서 자기가 직접해서 만들면은 사는 것보단 좀더 빠르긴 하겠죠? 네. 두 번째로는 아예 돼 있는 걸 사오는 거죠. 십질성 에픽을 해서 뭐 나중에 유점을 바를 수 있는 기회를 하든지 아예 템을 사오는 수밖에 없죠. 네. 네, 그렇습니다. 그 지금 앱솔 옷셋은 좀 바꿔야 되나요? 아, 그럼요. 템은 다 바꾸긴 해야죠. 제가 어느 정도 원하는지 말씀드렸잖아요. 100급에 이렇게 해가지고. 네. 링크랑 유니온도 좀 키우긴 키워야 될것 같고요. 그 보조무기를 팔아서 네네. 코어 강화하는 건 어때요? 하긴 해야 되는데, 보조무기 팔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하죠. 보조무기가 어떻게 되면 공포에를 맞출 수 있는 템이기도 하니까요. 에픽 공급허짜리 하나 사서 대충 일단 껴놓는 게좀 괜찮아 보이기도 해서. 아, 그것도 뭐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긴 하죠. 젠팩업이 중요하긴 중요하니까요. 카벨이 좀 힘들어가지고 네네. 스펙업을 하는. 그거는 이제 박물을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공포를 채우는 게 아니라 좀 박모가 좀 낮은 것 같아요. 그죠. 박모하고 젠팩업이 좀 필요하죠. 알았습니다. 링 박모 링크도 좀 없긴 하네요. 그죠? 루미너스하고. 링크 좀 키워야 될것 같아요. 뭐 이제 천천히 해서 전진해 나갈 타이밍이죠. 시간이 투자되어야 되는 부분이죠, 이거는. 네, 레벨업은 뭐잘안 해도 되겠죠? 개인적으로는 좀235 찍고 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긴 합니다. 근데 지금 아르카나가 덴뻥도 안 돼가지고. 아, 그러면 덴뻥 되면 원킬은 나요? 날것 같아요. 젠팩업 좀 하고. 네. 그러면 차라리 덴뻥까지만 유니온 같은 거좀 육성하면서 포뻥만 좀 만드는 거죠. 네. 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? 그 저거 템 팔고 듀블로 넘어갈 생각도 있긴 한데 아, 좀 템을 판다고요? 좀 가위값 이상 나오는 건좀 팔아서. 망토 나오겠군요, 그죠? 네. 좀 현질도 하고 그래서 좀 2개로 듀블 좀 키울 생각이 있긴 해요. 아, 근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망토 말고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, 그죠? 네. 다 그냥 무자본 식으로 맞춰놔가지고. 뭐 직업 변경이야 뭐 자유겠지만은 모아둔 돈은 있습니까?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.
뭐 직업 변경은 뭐 똑같이 이렇게 진행해야겠죠. 지금 하시는 네. 것처럼. 감사합니다. 아, 끝났습니까? 네. 아, 네, 고맙습니다.